자,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그 회사에서 서류 작성 방식이 어떤 건지, 그다음 면접 방식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영어 면접을 해요. 근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 네이티브 수준을 원해요. 근데 지금 내 수준은 토익 한 500점밖에 안 되고 말은 거의 할지도 몰라요.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도 지원해봐야 의미가 없죠. 그렇죠?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나는 성적이 한 3.8 정도 되는데 작년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류 전형 커트라인이 4.0이라고 그래요. 그럼 거기에다 올인하면 안 되겠죠. 네,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면접 방식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. 어떤 데는 뭐 PT 면접도 하고 토론 면접도 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데서 남 앞에서 말을 거의 버벅거리고 거의 경기 일으킬 수준인데 PT 면접, 토론 면접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. 그런 데는 피해야 되겠죠. 자, 이런 걸 다 알아본 후에 직무와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직무는 한 개, 내지는 많으면 두 개 정도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.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하면 열 개. 그래서 열 개 미만의 회사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. 홈페이지도 찾아가 보고 기사도 한번 발췌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모든 정보를 다 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직무인지 회사인지를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관련된 면접이 있다면 PT 면접, 뭐 토론 면접, 뭐 시사상식도 좀 알아야 되고요.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위에 그 스펙만 열심히 하죠. 직무 회사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뭘 알아봐. 된다면 알아보면 되지.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된다면 알아보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. 경쟁률이 수백 대 1인데 거기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면접에 그 서류 전형이 통과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그 회사를 다 파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? 떨어질 확률이 9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, 자, 자기소개서는 연애편지 쓰기다.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. 자, 이 얘기입니다.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누구 있어요? 고수, 예. 뭐, 부끄러울 거 없어요, 예. 혹시 또, 그, 고수 씨가 이거 보고 또 연락할지도 모르잖아요. 자, 고수를 좋아한다. 그러면, 고수를 좋아하는 그 여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수천 명? 꽤 되죠. 자, 근데, 그, 고수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제 상사빵이 걸렸어요. 그래서, 그 친구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.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, 선택한 게, 연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. 내 심정을 알리는. 예. 자, 그런 심정이 있을 때, 연애 편지 쓸 때,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? 연애 편지도 안 써보셨어요? 근데 그 상대방은 나를 몰라요. 고수가 나를 모르잖아요. 전혀 몰라요. 그 상황에서 연애 편지 어떻게 써야 되죠? 눈에 띄는 편지지를 구한다? 예.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,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지 않을까요? 또. 연애 편지 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첫 번째는, 그, 내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되죠. 그죠? 자, 고수가 뭘 좋아하는지,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,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는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, 아니면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지. 예. 두 번째는 상대방을 파악했어요. 그 다음에는,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고수한테 연애 편지 쓰는데 당신은 나의 우상이고 당신 없으면 죽고 그 다음에 안 만나주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죠? 협박이고 스토커죠. 그러면 안 되죠. 자, 문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나를 두 번째 나를 파악을 해야죠. 파악을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같이 매치시킬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걸 어필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죠. 그죠?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게
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. 자,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원 동기 쓰기가 가장 힘들어요. 쓸 말이 없대요. 당연히 없죠.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대기업이니까 쓰니까 잘생겼으니까 연애편지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러러 하겠어요? 아니죠. 근데 진짜로 좋아한다면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 거고 하죠. 그다음 자기소개 자 연애편지 쓸 때 너무 길게 쓰면 안 보죠. 너무 짧게 쓰면 성의 없죠. 자, 그 다음에 너무 미사일구만 쓰면 안 되죠. 진심을 담아야 되고요. 그 다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. 내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녹여서 써야 돼요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정리하면 자기소개서는 내가 가진 장점과 그 회사에서 내가 가진 장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회사에 뭐를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해 줘야 돼요. 그래야 되잖아요. 왜? 수천 장, 수만 명 중에서 글씨를 잘 썼다? 글씨를 예쁘게 썼다? 멋있는 한자 명언을 썼다?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예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은 사랑 고백이다. 자, 그렇게 해서 연애편지를 써서 드디어 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. 굉장히 설레죠? 자, 고수를 만나는데 그 고수가 선택한 사람이 한 다섯 명 정도 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낙점이 돼야 되는데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최대한 돋보이게. 최대한 돋보이게? 네, 그 사람이 예. 맞는 사람이다. 내가 이 여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맞는 사람이다. 제일 맞는 사람이다. 예,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말을 버벅거리면 아무리 진심이 있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얼굴 빨개져서 가만히 있으면 달라. 그 다음에 너무 뻔질하게 말만 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 느낌 내지는 예 꽃뱀 느낌이 나게 하면 예 당연히 안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도 진심.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자기의 장점과 회사를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적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. 진실성에 대한 부분. 그죠? 그런 부분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회사에 대해서 연애편지 쓴다고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 쓰시고요. 면접 볼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생각하시면 반점을 설레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진심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물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준비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확률에 대한 부분이죠. 예. 그래서 결론은 취업은 철저한 준비와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. 예. 그리고 저는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능한 한 많이 떨어져 보고요. 힘들게 취업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인생의 경험도 쓴 경험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직장의 소중한지도 알고 겸손해지고요. 근데 너무 쉽게 별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턱하니 대기업에 붙었어요.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. 예. 근데 그거는 운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 것 뿐이거든요.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해요.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고생해서 진짜 어렵게 붙은 사람일수록 직장에 와서 잘하고요.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. 그래서 결코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고생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봐서요.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.